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동계훈련 중에 남조선 무기체계를 제대로 알자라는 특별한 내용으로 지금 가르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러한 대한민국에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특수부대나 이런 부대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럼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북한 전군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라는 내용이 과연 나올까요? 한번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12월 2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남조선 무기체계 제대로 알자. 북한군 동기훈련 때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제목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12월 교육, 적군 학예 방점 소식통, 군 개인주의 억지절 등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 전군이 지난 1일부터 12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 인민군 1기 동기훈련 돌입한 가운데 12월 실내 상학을 적군 학예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15 훈련소 당시에 제가 군사상학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에는 적군 학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의 군사 훈련, 우리의 군사 전략 전술에 관련돼서의 뭐 강의가 진행이 됐고 무기라던가 분대별, 소대별 임무, 나중에 일단 유사시 때, 뭐 아니면 후방 시기 때 이럴 때 우리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연락 방법 이런 군사 상학이 진행이 됐지 적군 학이라는 자체가 없었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적군 학이라는 게 지금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 새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일 3대 주적 중 남조선 군의 전반적인 실태 및 무기 체계를 상세히 학습시킨다는 목표도 설정한 상태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2일 데일리 NK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참모부 작전훈련부는 지난달 말 상학 집행자의 최종 검열 강습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019년, 2020년 동기훈련 첫달 12월 정치, 군사 규정, 규율, 내무, 위수, 대열, 방점을 뒀던 것과 비교돼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제 때가 바로 이 위수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규율, 내무, 위수, 대열. 오직 그거 외에 더 다른 건 구체적으로 배워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술,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병사들에게 전투 당시에 니네가 할 행동만 알려줬지, 기본적인 장교들만 모여놓고 또 군사 기술 강습이란 게 따로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략적인 배치 문제라던가 군사 전략에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지, 여성 장교들한테도 디테일한 내용은 거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치, 군사 규정, 적군학, 3개 항목, 과목 집중 시간이 골고루 과정 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율, 내무, 위수, 대열이라던가 뭐, 사격 훈련, 뭐, 사격 조준법,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는 다 배제하고, 오직 정치, 군사 규정, 그리고 적군학, 이 3개의 방점을 두고 지금 동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는 내부 결속보다는 외부 세력 적개심 고취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전의 능숙한 싸움꾼들로 준비하라는 구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즉, 적군의 실태를 바로 알아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군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도 이 말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남북 군사 공동 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어떠한 북한의 행동에도 계속 우리는 대화, 평화라는 제스처가 나왔죠. 그러나 북한은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북한 군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에 나섰던 그들의 진실이 얼마나 가식적인가라는 걸 우리는 되돌이켜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 적군학 상학에서는 적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장비, 기재체계, 전술적인 체계를
이전보다 상세히 가르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북한에서의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체계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대나 일단 대남 침투 요원들에게만 제공이 되지 북한군 안에서 남조선은 어떻대?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무기 장비 체계 모든 것을 지금 다 북한군에게 교육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교육하다가 뭐 손점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군사체계를 과연 그들이 어떻게 외국화해서 전달을 하는지 그들이 대한민국 체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과연 진실된 교육을 줬다면 아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홀등하구나 라는 걸 북한 군인들이 알겠는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북한의 입맛에 맞게 왜곡돼서 교육을 하게 되면 북한 군인들은 또다시 거짓된 왜곡에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작전 훈련 지휘관들은 일단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군인들에게 유사시 전쟁 준비 완성에 실속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한 훈련 집행 내용이라는 평가이라고 하면서 적의 무기체계에 대응한 싸움 준비 완성에 박차를 더욱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는 적군의 현대적 무기, 장비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인민군 재래식 무기 체계의 낙후성이 비교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들이 가장 빠지게 된 혼란스러움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정말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군이 그 교육 체계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우도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여기에서 역풍이 부느냐라는 문제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지휘관들이 벌써 그것을 견제하고 그것을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북한군의 지휘관들,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또 일각에서는 군복무가 우리보다 짧은 건 어떻게 하냐? 이건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목소리도 제기된다면서 젊은 군인들이 한국의 실태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상세히 알려줘도 혹은 감춰도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아, 모순이겠네요. 이거 꺼내도 문제고 안 꺼내도 문제고. 어떡합니까 이건? 이미 저질러 놨겠는데 이걸 누가 꺼내는지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 아이디어, 이 전략 방침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시를 올렸던 그 사람 무사치 못할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역풍이 불게 되면 이에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남조선 괴뢰군 미제와 추종 군대들의 지휘를 받는 호수아비 군대이고 집단보다 개인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개인주의 오합지졸이라고 교육한다는 얘기다.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 분명히 왜곡돼서 교육할 거라고. 또한 명령지휘 체계가 마비된 전투력 상실 무리이고 사회 격폐되지 못한 병영 생활로 무질서한 집단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아무리 현대적 장비와 무기 체계가 있다고 해도 인민군대를 당할 수 없다고 교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할 소리 누가 하는지 진짜 기가 막혀 죽겠네. 야,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와합지졸은 지들이면서 누구 먹은 지금 와합지졸이래요? 한편 외국 훈련에 제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코로나로 온 나라가 멈춰섰는데 우리도 밖에서 훈련을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박한 소식이죠? 네, 신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전해줄 수 있어서 오늘은 조금 뭐 기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말로 거진 100%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이들이 아무리 왜곡을 한다 해도 왜곡할 수 없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군복무는 짧다. 북한군의 군복무는 그거보다 예 몇 배? 네, 1000배가 넘나요? 18개월하고 네, 10년하고 그럼 몇 배 차이라고 계산해야 됩니까? 누구 계산하는 분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너무 바빠서 이걸 계산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거 자체가 북한군 군인들에겐 충격이고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먹을 거 걱정을 안 하고
네, 식량 구입을 안 다니고 땔감 하러 안 다닙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북한군은 뒤로 나가 넘어집니다. 뭘 교육하겠다고 하는지 내 진짜 뭐 주석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팩트는 지금 잘 끄집어 나왔는데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비교인데 천국과 지옥의 비교가 이게 뭐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잖아요. 네, 굴러가는 대로 일단 두고 오는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는 남북 군사합의는 100% 사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어떠한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모든 네, 평화 조치를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계도 상당히 많이 죽어있죠. 안보시장이 지금 다시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실태의 문제, 북한은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 적군 학이라는 새로운 과목까지 내놨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건데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환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환TV 언제나 구독,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장기 읽고 싶은 김정환이었습니다. 충!